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백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